안녕하십니까? 하고 JBTV입니다. 오늘은 사우나 톡입니다.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오늘 토요일 9일째네요. 9일째. 일과야 뭐 뻔하죠. 아침에 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조금 정리하고 또 TV 보고, 뭐, 화분 몇개안 되지만, 화분, 이렇게, 이제, 쟤네들이 하루만 뭐, 이렇게 있어도 창밖적으로 돌아가니까 조금 돌려준다거나, 꽃핀 애들이 있나, 많이 자란 애들이 있나, 한번 보고, 다시 또, 그, 소파 모드로 들어가서, 또 TV 보다가, 휴대폰 하다가, 뭐, 회사 메일 체크, TV 보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동영상 하나 찍어서 편집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화가 한 번씩 와요, 전화가. 오늘은 제가 이제 이홈 사우나 안에서 사우나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땀도 좀 많이 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뭐한 20분 이상 30분 얘기하다 보면 나중엔 땀이 많이 나겠죠. 보통은 이제 타월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겉옷을 안 입지만 오늘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출이 심하니까 제가 별로 아름다운 몸매가 아니라서 그냥 입고 하겠습니다. 땀에 젖은 모습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얘기는 뭘할 거냐면 이렇게 이제 9일 정도 집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와요.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 전화가 어떤 내용으로 오는지 그거 한번 같이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선 파악하고, 그렇게 되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부터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접촉됐다고 생각되는 순간, 동선이 겹치는 그때부터 2주간 격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일주일 정도만 더 격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람들도 바쁘고, 요즘 뭐 워낙 확진자가 막 하루에도 몇 명씩 생기니까, 정신이 없을 테지만,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특징은. 과거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안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청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이제, 대상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엊그제는, 쓰레기 봉투를 100리터짜리를 이제 전달을 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현관에서, 아파트 저 아래 현관에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구청 직원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딱 현관 앞에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신 다음에 저는 다시 문을 열어서 가지고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격리 기간 중에 나가지 말라고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주고 거기에 다 모아서 나중에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내문, 그 다음에 마스크. 마스크 다섯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스크 다 받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뭐, 바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안 하시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침착하고, 혹시나 이제, 이게, 혹시 격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돼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되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상태일까봐 그러는지,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친절하지만 사무적으로 이렇게 구청 직원들을 이렇게 통화를 하고요. 매일 전화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매일 전화 오냐면 회사에서 매일 전화 옵니다. 땀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네. 회사에서 매일 전화 오는데 회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요. 이제 임원, 담당 임원은 전화가 오시면 잘 있지? 예. 다른 이상 없나? 예. 뭐, 일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연락하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끊어요. 매일 옵니다, 아침마다. 휴일은 안 옵니다. 출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총무과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또 총무과 직원은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뭐라고 하냐면, 뭐 별일 없느냐. 우선 이제 안부는 얘기를 하고, 여기도 뭐 매일은 아닌데 한 이틀 정도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와요. 같은 분이 할 수도 있고, 같은 과팀 내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전화가 와서 증상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증상 체크를 하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공문이 왔느냐, 그거 묻더라고요. 이제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나중에 사후 처리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 며칠까지 있냐 날짜 확인하고, 또 역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1339 전화하시고 진료 받으시고, 그 정도 단계는 아닌데,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뭐 사업국, 뭐 사업부 팀, 뭐 여기에 이제 있는 분들이 전화가 오면, 그분들도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죠. 편하죠? 예. 억지로도 그렇게 쉬는 거지 뭐 쉬세요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출근을 못 한다니까. 첫날은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달에 22살 5월 달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뭐한 영하 3도쯤 되는 것 같아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막 다리도 내가 제어를 못할 정도로 막, 와, 이거 이제 내 차례가 온다 이러면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반 정도 됩니다. 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딱 받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 이거 회사에 어떻게 하지? 이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네, 혈압계로 혈압을 재봤어요. 150에 얼마? 120인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 3일 지나고 다시 재니까 정상 혈압으로 떨어지더라고요. 120 몇에 뭐 얼마 이렇게. 그 정도로 부담이 확 됐었어요. 근데 쉬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인데, 막상 닥치면 누구도 마음 편하게 아유 잘 됐다 이런 사람 없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화 와서 뭐 이렇게 된 김에 쉬세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몇시 누구 만났고 어느 장소에 있었고 회의 때 마스크를 했고 안 했고를 꼬치꼬치 묻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부청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마스크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잘안 물어보던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저하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잘 있다가 무슨 일 생기지 말고 나중에 다시 출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끊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누가 전화가 오냐면, 8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모임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이자. 그래서 대학생 때도 모였고, 총각 때 직장 다니면서도 모였고, 한 명씩 한 명씩 결혼하면서도 집을 돌아다니면서 모였고, 애들을 하나씩 업고 모였고, 이제 뭐 고등학생으로 키우고 대학생으로 키우고 군대 보내고, 이제 뭐 취업한 이제 친구도 있고, 애들 중에 취업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35년을 매달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죠.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같이. 그러니까 부부 모임이었다가 이제 애들도, 아들들은 좀잘안 오는데 딸들이 참잘 우리 모일 때마다 따라와요. 그런 모임에 있는 친구들은 전화가 오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괜찮나 묻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먹을 건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있다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지나는 길에 대문 앞에 놔주고 갈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면 또 전화가 와요. 내가 그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놔줄게.
근데 사실 저희는 쿠팡으로 시키면 조금 날짜는 그렇지만 뭐 제날 제날 다 옵니다. 뭐 그렇게 모자라서 굶어서 사재기 해야 될 형편은 아닌 것 같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친구들 전화 와서 그렇게 묻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누가 있냐면 직장 동료, 옛날 직장 동료, 지금 직장 동료 말고요. 옛 직장 동료들은 분기에 한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같은 팀에서 일하고 했던 사람은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럼 아직 살아있지? 살아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살아있죠. 그럼 뭐 제가 어디 무슨 일은 생긴 건 아니고 그러면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이러면서 이제 살아있지. 특징이 살아있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동네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부 격리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연락이 옵니다. 그럼 연락 와서, 야, 뭐, 보건소에서 연락 받았어? 이런 연락 받았어. 우리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뭐, 구청에서는 이런 거 해주던데, 거기 됐어요? 이렇게 얘기 와요. 그럼 서로, 나는 아니던데, 뭐 맞던데, 서로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또, 이게, 그 공감한 얘기가 오는 게 뭐냐면, 아, 뭐 먹고 싶다.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자유를 구속당하잖아요.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자유를 구속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하거나 뭐 카톡으로 하면서, 와, 나는 뭐 삼겹살이 먹고 싶다. 나는 뭐 스시가 먹고 싶다. 아, 회가 먹고 싶어. 뭐막 이렇게 이제 서로 먹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번에 우리 그러면 요번에 격리 다 풀리고 나면 모여서 삼겹살 한번 먹읍시다. 이런 통화를 합니다. 저는 이제 형제들이 다 외국에 가 있어요. 일본 뉴질랜드에 있고 미국에 있고 또 캐나다에는 또 우리 처고모가 있고 한데 뉴질랜드는 전화가 와서 잘 있냐? 뭐 이렇게 묻죠. 기본적으로 잘 있다 그랬더니 뉴질랜드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듣기로 그냥 아침에 잠깐 통화하면서 듣기로 한 명이 발생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슈퍼에 가니까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더래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뭐 이제 생필품 사간다고.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뭐야? 왜 그래? 이 정도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 대수롭지 않게 그래 뭐 별일 없으면 잘 있고 미국은 이게 뭐 무슨 일인지 아닌지 뭐 나라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네들한테 닥쳐올 거라는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일찍 끝나면 좋지만. 아, 샷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촬영은 다 마쳤는데 앱이 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바꿔 가지고 남은 부분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 이제 캐나다 얘기, 이제 미국 얘기까지 했고 이제 캐나다는 뭐 우리하고 그렇게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들처럼 이렇게 그 관계가 좀 덜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전혀 그쪽에서는 다른 얘기는 뭐 없고 그냥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들만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촬영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구청에서 왔습니다. 구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밖에 안 나가고 잘 계시죠? 확인 전화하고 내일 밤 12시가 되면 해제되니까 그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으면서도 너무 고맙다, 수고하신다 얘기했는데 뭐 새벽 3시까지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출근하고 3시간 자고 출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뭐 격리 대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격리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길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협조 잘해주시고 이 위기를 다 같이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주변에 지금 굉장히 그
뭐 동선 파악해 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다니시고 만나는 분들 주의하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예,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우나 안에서 예, 땀을 흘려가면서 사우나 토크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